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장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가맹사업과 허위 과장 정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3076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가맹사업주입니다. 가맹점을 이제 개설한 건 개인사업자겠죠. 피고는 가맹본부인데, 이제 아마 장사가 잘안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맹 공무를 상대로 손해배당 청구를 했는데 원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원고는 이제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점을 이제 모으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2015년에 가맹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도 이제 액세서리를 뭐 판매하는 사업을 해보겠다. 그럴 때 이제 피고가 그 예정지에 예, 이제 원고가 열려는 가게가 있었겠죠. 그 예정지 주변에 인접한 5개의 가맹점의 1년 예상 매출액을 이제 산정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상 매출을 산정하면서 그냥 산출할 수는 없고 그 주변에 5개 가맹점이 이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라고 하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도 매출 이상은 나올 거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 5개의 가맹점 중에 매출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빼버리고 임의로 딴 데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장사 그 인근에 한두개 업체는 되게 실적이 낮았는데 여기는 일부러 빼고 그보다 실적이 좋은 업체 두 개를 넣어가지고 5개를 보면서 너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고가 실제로 해보니까 매출액이 안 나오고 여기서 뭔가 문제 있으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나한테 알려주는 그 예상 매출액이 가지고 있는 5개의 가맹사업점이 실제로는 다른 가맹점을 자료를 나에게 보여줬구나라고 하면서 원고가 영업 손실에 따른 손해를 청구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맹본부가 이렇게 유사 가맹점의 실적을 임의대로 이제 선택하고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과장 또는 허위의 정보 제공을 할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범위는 어느 정도가 인정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 대법원은 예상 수익 상황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라는 그 가맹사업법, 그 취지는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상 매출의 수익 상황을 반드시 서면으로 줘야 되고, 서면으로 준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어느 정도 명확하고 정확하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만약에 그런 정보가 허위 과장된 거라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운행하면서 발생한 어떤 영업 손실도 특별 손해로서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통상 손해라면 가맹을 열었다가 그뭐 인테리어 비용 뭐 이런 비용을 갖다가 통상 비용이 되겠죠. 하지만 내가 정확한 정보를 얻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보다 낮은 이익을 얻었다면 그 차액 정도는 특별손해, 피고가 알수 있었다는 거죠. 그 특별손해도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원고들 준항의 실제 매출액에서 점포 차임 등 실제 지식 비용을 뺀 공제한 금액은 손해로서 인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실제 그러니까 매출액 요거를 특별손해로서 배상해야 되고, 결국은 그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사업주는 그런 정보를 잘못 전달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해야 되고, 그 경우에는 영업 손실 보상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의 취지인 거죠. 결국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을 과장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그때는 영업 손실 상당의 손해를 특별 손해로서 청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맹사업 관련해서는 판례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런 판례들이 간혹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판례도 기억해 주셔서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